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205470이 되겠고요. 금일한 제시간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휴마시스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휴마시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휴마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 영상은 추천을 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휴마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당사는 2000년 창업 이래 체외 진단 분야 중에서 POCT 면역 분석 시약 제품군, POCT 면역 정약 분석 기기 제품군, 신소재 및 신규 마크 개발 분야에 당사에 특화된 연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세대 말라리아 진단 제품들은 WHO 성능 평가에서 최상위 제품군으로 평가되어 국제적인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암표지자 제품군과 뎅기열 진단 제품군은 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 심혈관 POCT 다중 검사 시약, 호흡기 바이러스 동시 진단 기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기술, 산부인과 질환 다중 POCT 검사, 말라리아 약제 동반 진단 POCT 검사, 이렇게 검사 장비들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휴머시스가 보시면 어제 종가를 보시면 8%의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휴마시스는 지금 현재의 주가는 여기 18,000원 고가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빠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에도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 17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도 1%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걸 봤을 때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일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국내 허가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적자 인사가 이제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과 43억 규모 코로나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독감 코로나19 동시 진단 키트 사업 제휴, 또한 여기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감사 보고서 제출해도 보더라도 적정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별도로 봐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간에 흑자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2019년도에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았네요.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굉장히 발전을 했더라. 좋아졌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외출액이 457억 원, 영업이익이 254억, 당기순이익이 209억으로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진단키트가 과연 앞으로도 쓸까에 계속해서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든다. 요렇게 아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졌다. 40%면 저는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당좌 비율 249% 좋다. 유보율 1324%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BPS도 570원에서 1400원까지 일단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름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휴마시스라고 하는 기업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월절, 요게 7월 6, 7, 8 해가지고 요석 달, 두달 사이에서 석달 사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이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이 어쨌든 나왔고, 그리고 여기 6,000원에서 다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과도하게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휴마시스가 2020년에는 굉장히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쓰일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고요. 추천 의견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내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여기 왼쪽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장 30분 전부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요.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